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솔직한 투자 사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패널 토크 시간입니다. 저 한 가지 현상에만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다양한 시각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심플로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소는 이미 이 정도면 다 아셨겠지만 startupall.simplow.com이고요. 나중에 떠 있을 테니까 계속 보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보시죠. 네. 그리고 이번 패널 토크를 이끌어 나가주실 모더레이터분 올라가시는 동안 제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아산나눔재단의 정남희 이사님이십니다. 네, 창업자, 투자자 또 엑셀러레이터가 한데 모인 창업 생태계인 마루180을 이끌고 계신 만큼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을 모인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로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준비하느라 약간 여력이 없는 것 같죠? 네, 이럴 때는 다 이렇게 곰곰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심플로우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천 이렇게 막 별표 누르는 거 있거든요. 저도 몇 개 눌렀는데요. 뭐가 제일 흥미로우신지 보시고 한두 개씩 눌러보시죠. 이게 뭐 투표처럼 돼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죠. 그러면은 자 박수로 연사 네 분과 정남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의 정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의 제목이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저희 이제 벤처 VC에 계신 문여정 이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출자자 입장에서 용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제 행정부에서 나오신 이제 과장님께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션 진행은 그 공통 질문을 저희 세션 제목에 충실한 거 하나를 우선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미리 발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제가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거지만 그 이제 한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편하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 질문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제목이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인데 네 분이 바라보신 그 생태계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임정우 센터장님께서 생컨이 이제 5년 전에 발표했던 거와 지금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발표하신 거에도 일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더 이제 그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유미 특허법인 유원일 변리사님께서는 이제 그 3년 정도 투자조합 결성하신 3년 정도 됐고 문여정 이사님께서도 이제 그 VC로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저 이진수 과장님 아까 20년 일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윤 본부장님은 KBIG의 초창기 멤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랑 지금의 환경이 이런 게 달라진 것 같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우선 그 멀리 계시는 이제 유원일 변리사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꼭 어려운 질문을 먼저 제가 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근데 스타트업하고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아마 변리사업을 한 23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하고는 아마 특허 관계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했었고요. 전문적으로든지 투자라든지 컨설팅 이제 비즈니스를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근데 그걸 한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과 또 정부에서 어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고소득 전문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문직으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엔젤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 공제 받으면 내가 다시 한 35% 38%를
돌려받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패만 안 하고 그냥 투자한 거 그대로 원금만 회수해도 우리는 남는 비즈니스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으로 일단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전문성 약하다 보니까 아 이게 투자라는 게 자체가 IP 기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래서 아 결국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되는 영역까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알던지 아니면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저희 조직 차원에서도 이제 IP 이외에 어떤 기업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계속 그쪽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이제 그 다른 VC라든지 어떤 창업 성장 전문가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멋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그냥 투자한 그 원금 회수 받는 것도 어렵다는 걸 좀 느끼고 아주 그 새롭게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변리사님 예전에 인터뷰하셨던 거 보니까 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전문직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변리사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뭐 변호사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변리사는 되게 기술이 있는 꿈에 부푼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변리사일 때 인터뷰하셨었던 것 같고 이제 엔젤 투자자로서는 좀 약간 달라지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 랑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변리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난다. 꿈이 있는 제가 엔젤 투자할 때는 그런 꿈을 갖고 제가 행복했었는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행복했었는데 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 이제 3년 지나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VC로 오게 된 지 지금 횟수로는 4년 정도가 됐는데 저의 히스토리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은 2015년도에 잠시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온갖 거를 검색을 하다가 그때 팁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고 그냥 네이버에서 팁스를 검색을 하고 팁스 운용사가 그때 1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3개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보고 나랑 맞는 데는 뭐 요 집 아니면 요 집 두 개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집을 다 찾아가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다가 이제 결국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은 창업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실은 팁스 운용사가 1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팁스 운용사가 엄청 많아졌고 벤처 캐피털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실은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은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도 점점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하는 걸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걸 느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있고 여기에가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고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2017년도였나요? 8년도였나요? 그때 바이오가 너무 버블이 심하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왜 밸류에이션이 조 단위가 되는 게 정말 저게 맞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실은 그때 제가 좀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회사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게 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실은 이게 거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또 어떤 현인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거품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사람들의 돈이 많이 몰리고 돈이 많이 몰리면은 거기에서 정말 좋은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고 수많은 이제 수풀이 우거질 때 잡목도 있고 정말 좋은 나무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은 불이 지나가고 나면 잡목은 다 사라질 거고 좋은 나무만 남아 있을 거니까 그때 좋은 나무에 미리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좀 제가 약간 마음의 위안 얻었던 것 같은데 실은 바이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제 정말 큰 뉴스였는데 좀 네이버에 일면에 전혀 이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게 좀 쇼킹했던 게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툴젠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어제 합병을 했거든요. 제넥신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1조 5천억짜리 회사였고 1992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였고 툴젠도 거의 그때쯤 만들어진 회사고 코넥스 대장주고 한때 시총 1조 정도 갔다가 한 6천억 정도까지 된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지금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벤처도 이런 식으로 M&A를 하면서 이렇게 큰 두 회사가 합병이 되는 되게 좋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5년 정도 후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물론 야놀자가 지금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좀
큰 회사들도 합병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또 엑시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발표해 주실 때는 사실 이제 여의도와의 간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임정우 센터장님께서 알펜루트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러면 그런 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가까워졌는데 더 가까워져야 돼요. 아직 부족하다. 네. 네. 예, 그 우리 저 마드레이터께서 괜히 제가 뭐 20년 이상 돼서 됐다고 하셔서 굉장히 연식이 벌써 밝혀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정보통신부라는 데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정통부로 입사한 게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고요. 그 아까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요 업무 맡은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2년, 3년 주기로 이제 업무를 많이 바꾸다 보니 뭐 요쪽 계통으로만 계속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제가 제일 뭐 비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유사한 업무는 제가 한 2004년도에 그 사무관 시절에 요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뭐 한참 벤처붐 할 때도 뭐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기에 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요 혁신 생태계 굉장히 뭐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스타트업이라 쓰지만은 뭐 스타트업 용어 자체가 최근 용어인 것 같고요. 뭐 그때만 해도 대부분 뭐 그냥 벤처 자체도 뭐 그때도 굉장히 낯선 그 최신 용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까 우리 용범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초반에는 뭐 이 그 VC 자체도 우리나라 아주 저 초기이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역량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찌 보면 큰손 역할을 했고 뭐 정책적으로든 자금적으로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워낙 이 민간 분야 특히 저 VC 쪽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워낙 역량이 높아진 부분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자체도 요즘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들이 하면 많이 이제 나오면서 그때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하고는 뭐 지금 양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다양해지고, 그다음 구성 그 스타트업 쪽에 들어오는 구성원들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좋아졌는데, 확실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은 확실히 돈의 문제기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이슈가 확실히 좀 커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예전에는 굉장히 일을 쉽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돈을 지원하면 되고 민간 역량보다는 높다는 뭐 그런 어찌 보면 그릇된 신화에 비추어서 이제 정책을 했다면, 지금은 역량은 어찌 보면 떨어지는데 규제를 풀려면 보다 더 스마트해져야 되고 더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자문을 한다면 이제 과연 우리 좀 정부 역량이 좀 그렇게 되는가, 또 그런 의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예. 저는 원래 이제 이공계 엔지니어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99년 말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때 코스닥 광풍이 불었어요. 다들 막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 업계에 오게 된 거는 그래서 조금 투자는 어떤가 이렇게 좀 공부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VC는 이제 상경계열이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에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하다가 이제 팍 망가지긴 했지만, 그때 이공계 인력을 대거 그 옛날에 창투사라고 그러죠. 창업투자에서 많이 이제 그 고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초반에 과감하게 그 전에 했던 그 제 어떤 경로, 잡커리어를 버리고 이제 VC 쪽으로 가게 됐고, 근데 2000년 초반에 그래서 VC로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 쭉 안 좋았습니다. VC 업계 전반적으로. 근데 2005년도에 모태펀드 이제 저희 회사가 생긴다고 그래서 야 저희 가면 안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부가 이제 뒤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그
펀더 펀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에 이제 가깝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 쭉 2005년부터 쭉 저희 KB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보고 또 해외 나가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촘촘하게 그 어떤 지원 체계가 잘 된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돼 있고요. 크게 보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거기서 밖으로 벗어나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미세하다 보면은 좀 그 밖으로 벗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약간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그 생태계는 잘 갖춰지고 잘 그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굉장히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오늘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용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게 이제 주로 내용이 그 이제 한국 VC와 해외 VC의 차이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아까 전에 뭐 감사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그걸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저는 그 용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VC 쪽을 대표해서 나오신 이제 문여정 이사님께 이제 그 한국 VC로서 약간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 LP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너무 이렇게 참 여기에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근데 혹시 제가 그래서 저의 발표도 실은 저희 회사 이름을 제가 안 넣었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입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저는 한국의 이게 시작점이 어떻게 됐느냐부터 생각을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되게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은 결국에는 민간의 자금보다는 아직은 하이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거는 정책 자금이 아직까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감사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되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규제들이 너무 많이 촘촘하게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태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해서 규제를 많이 없애주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지점은 결국에는 회사가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에서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다음 콘테스트를 못 나가고 그 다음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냐 이슈긴 하는데 저는 실은 그래서 허들레이트를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들레이트가 물론 못해서는 지금 2%로 낮췄고 1.8% 뭐 심지어 0%인 펀드들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공제회라든지 뭐 연기금의 펀드들 같은 거 보면은 IRR을 7% 이상의 허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규약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높은 허들에 맞춰지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결국에는 선발이 되지 않으면 펀드가 결성이 안 되는 이런저런 이슈들을 또 알고 있다 보니 저는 그렇다고 정부에서 연기금이나 공제에다가 너네 허들을 낮춰라고 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순위라든지 뭐 그런 약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모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속 내주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VC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많은 걸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해외 LP 내지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들여다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려고 몇 번을 검토를 해봤다가 그러니까 해외 상법상에서는 엄청난 이제 만일에 정말 잘못을 하면 엄청난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서 완전히 다시는 이렇게 본인이 신의 성실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페널티를 주는데 본인이 성실 실패를 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 우리나라 상법상에서는 그게 커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얘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은 저는 공무원들이나 내지는 정부 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우리와 가까운데 이러한 규제들의 어디가 제일 허들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국회가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입법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못 푸는데 저는 이게 펀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허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KBIC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출자 공고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그 기관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시는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그럼 앞으로 이제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게 개선이 되기가 여전히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까 이제 문여정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행사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여기서 공통된 많은 목소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의견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외부로 알려져야 되고 뭐 국회라든지 정부로 많이 알려져야 되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저희는 이제 중기부 산하 기관인데요. 중기부 쪽에서 지금 저희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전문성이 많으셨던 분들이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규제나 이런 게 어떤 복잡한 게 많아졌다. 그래서 그걸 되게 단순화하는 작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랑 저희 회사가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저는 아까 사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LP 구성의 다양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해외에는 보면은 뭐 펜션 펀드도 있고 파운데이션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재단법인, 뭐 학교법인 이런 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공익법인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좀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사실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할 때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나 뭐 학교법인들도 규제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학교법인이 투자할 때 뭐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 AA 마이너 이상만 투자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 그 출자자들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게 논의가 잘 되고 그리고 개선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이어서 그 이제 이진수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이제 그 뭐 언론에서도 발표가 났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양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실효성이 적다, 사업자 체감의 성과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언들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사 창구와 뭐 그 선발 창고 뭐 이런 걸 뭐 일어나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든 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이거 뭐 비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 그 자료 자체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고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 들었는데 우선 아까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 발표 때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는 작년 국회에서 이제 샌드박스를 고안할 때 네 개 부처 이제 업무 영역에 따라서 이제 네 개 부처로 돼 있었고 이게 시행되자마자 이게 왜 네 개 부처 중복적으로 하느냐 이러나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원조는 이제 영국인데 그 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이 도입은 됐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핀테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 이제 지역 특구
대표형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년 뒤늦게 했지만은 거의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샌드박스를 하다 보니 요거를 이제 부처 성격과 이제 전문성에 맞게끔 한 네 개 부처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일어나 한다고 하면 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총리실 정도가 될 텐데, 저도 지금 6개월 저희 ICT 융합 쪽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우리도 요거 우리 분야만 하는 것도 이렇게 허덕대는데 과연 소위 말해 저희보다 더 전문성도 떨어지고 본인들 업무도 아닌 총리실에서 요 네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총리실도 별로 바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아직 제도 초기다 보니,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약간씩 그 그레이 영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ICT 융합하고 산업 융합이다 하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저희하고 핀테크 쪽, 금융위 쪽도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중복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를 어찌 보면 부처끼리의 또 선의적인 선의 경쟁 내지는 요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아까 말씀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 양적인 부분은 그 뭐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제 부총리라든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 샌드박스 하면서 보통 목표로 잡는 게 뭐 올 첫해 네 개 부처 합쳐서 100개 지정을 하겠다. 저는 처음에 듣고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게 뭐 물론 4분의 1 저희들이 25개지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3개 부처가 벌써 한 5, 60건 자체 그 양적으로는 돼서 뭐 그렇게 공언했던 그 숫자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질적인 부분인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분야는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기업들에서 체감하시려면 난이도가 높은 여러 가지 고질화, 굉장히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풀리는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도 운영상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하고 가능하면은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만 통과하는 게 실제 지금까지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화하니 서로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부처들이 지금 반대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물론 지금 제도상으로는 보면 이게 합의제가 아니라 제도상으로는 다수결이 가능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한 번도 지금 사용은 안 했는데,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부처 차원에서의 조금 고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 본 심의원의 제도에 그 규정된 대로 그런 표결 내지는 다수결도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제 이슈가 제일 심각한 데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문여정 이사님께서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투자를 하시게 된 걸로 아는데, 또 그런 팀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이사님께서 체감하시는 그 샌드박스의 속도와 뭐 약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 되게 라이트한 밝은 이미지로 오늘 있으려고 했는데 저를 왜 이렇게 다크 엔젤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샌드박스가 몇 개가, 예를 들면 DTC 쪽에서는 일부 약간, 그러니까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일부가 몇 개가 풀려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흔히 말하는 여전히 텔레닭이라는 모델은 한국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지점이 솔직히 많고요.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올드한 프레임인데 여전히 원격 의료라는 프레임이 들어가는 순간 의료 영리화랑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를 조금만 하면은 이게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샌드박스에서도 절대 이거를 손을 써서 풀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이 정도로 힘든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 그 지금 심플로우에서 질문 제일 많이 나온 것도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사회적 대타협 때문이냐, 그렇다면 그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디지털 스퀘어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되는 거라면 규제 샌드박스란 제도가 사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또 고민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앞으로의 그런 그 이제 상황을 보았을 때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기다린다면은 좀 이게 좀 뭔가 답이 나올 수 있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답은 없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희들 그 뭐 넓은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통과됐던 이제 휴인호가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뭐 여러 군데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어찌 보면 후다다, 이제 원격 의료라는 이제 프레임 걸리기 전에 어찌 보면 좀 운 좋게 됐던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쪽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과제들이 꽤 지금 많이 접수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하신 것 같이 이게 그 카카오 카풀, 그 다음 이제 타다 논쟁과 관련돼서 그 3월 초에 있었던 이제 사회적 대타협, 요게 이제 뭐 아직도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저희 샌드박스 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발목 내지는 그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까 저희들 통과한 됐던 벅시건이라든가 코나투스건은 어찌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 저희들 기준으로는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한편으로는 택시하고의 상생 모델이 되는, 어찌 보면 들어왔던 모빌리티건 중에는 제일 마일드하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첫 번째 통과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참 이런 기득권과의 이게 그걸 돌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앞으로의 의사결정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그 저희들 샌드박스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내지는 좀 안 되는 이제 요건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이해관계자의 갈등 관계라든가 요거는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모빌리티건이 워낙 뭐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워낙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라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모빌리티건도 여러 가지 난이도가 적은 것부터 좀 높은 게 쭉 있는데 난이도 쉬운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 쉬운 거는 어쨌든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을 심플로우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제일 지금 많이 공감을 하신 질문이 이제 그 용 본부장님한테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관리의 복잡성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저희 한국 모태 펀드는 이제 좀 정책적인 그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꼬리표가 많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
그리고 뭐 어떤 뭐 감사 이런 거 이슈는 꼭 있고요. 그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은 저희 모태펀드가 졸업을 하는 거겠죠. 민간에서 더 VC 자금이 잘 모여가지고 민간 LP가 많아져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규모를 줄이고 민간 주도로 가면 되겠죠. 근데 아쉽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출자 규모를 좀 줄이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아직도 VC들이 모태펀드 저희가 창업 초기 같은 경우 60% 출자 비율이거든요. 이걸 좀 낮추려고 그러면 막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많이 아직도 의존을 하고 계세요. 저희랑 성장금융에.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하려면 점점 민간 그게 늘어나야 되고요. 민간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은 VC의 수익률이 더 좋아져야죠. 꾸준한 수익률. 그러니까 한 번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히 좋아져야지만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다음 질문 높은 걸 드릴게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에 올린 회사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부처가 규제가 되고 어떤 거는 되고 관계부처가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셨네요. 그리고 이 의견 차이에 대해서 협의가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 예. 그 여러 부처에 걸쳐서 예. 되었을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관련된 규제가 뭐 A, B, C 부처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창구가 돼서 이제 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과된 11건 중에도 어찌 보면 그 규제가 단독 규제 부처인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인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는 뭐 복수 이상의 부처 복수 규제 부처가 돼 있는 과제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쪽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해서 풀어나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늘 여기에 사실 스타트업 분들은 안 오시고 이제 생태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진수 과장님을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혹시 그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진수 과장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얘기하시지만 스타트업들은 많이 안 오셨겠지만 VC들 입장에서 보면 그 투자하시려고 하거나 보시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데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냥 뭐 규제 없이 바로 사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보시기에 좀 한번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이제 규제가 있다고 보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처나 같이 일하고 있는 나이파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 보면 그냥 규제 샌드박스만 쳐도 저희 관련된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윗상단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 통해서 뭐 유선이 됐든 이메일 됐건 뭐 저희들 상담은 돼 있고 저는 뭐 어쨌거나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가능하면 100% 다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좀 가벼운 질문 하나 그냥 제일 많이 공감해 주신 거 질문 드릴게요. 요즘 대기업 바이오 이슈 때문에 뭐 인보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 투자 끝물 아니냐? 뭐 가벼운 질문이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은 제가 이거 강의로 만들어서 보낸 건 거의 한 보름쯤 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실은 일주일 전에 바이오 상장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오늘 방금 1시에 기사가 또 나왔는데 등급을 매우 엄격하게 주겠다라는 기사가 일주일 상간으로 나왔어요. 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시면은 어디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라고 제가 방금 적어놨는데 그래도 끝물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하는 건데 그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만내 생태계가 상당히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보면은 실은 예전에 LG 생명과학연구소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창업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연쇄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교수님 랩에 있는 박사 졸업생들 모이면은 넌 언제 창업하니가 첫 질문인 정도의 랩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서울대 미생물학과라든지 아니면 연대 생화학과라든지 그런 랩에 있는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바이오 벤처들이 예전에 2000년대 초에 처음에 만들고 상장을 하고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 산업에서 실은 글로벌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약을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약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고 예전에 들어갔던 조그만한 그냥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나마 제일 보편적으로 아쉽게 비아그라 정도일 건데 비아그라가 한 알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특허가 끝나니까 지금 뭐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에 요즘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약들은 다 항체고 한 번에 300만 원에서 아주 심한 거는 한 번에 25억짜리 약도 있습니다. 네, 25억 원. 한 번 맞으면은 평생 척추성 근이연증 뭐 그런 아이들한테는 한 번 유전자 치료를 하면 25억 원의 치료가 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똘똘한 바이오 벤처들 계속 사거든요. 똘똘한 바이오 벤처들을 살 때 미국에 있는 애들도 다 봤지만 우리나라의 제약사 내지는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기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글로벌 제약사가 와서 물건을 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에만 해도 계속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뭐 삼상 통과, 뭐 임상 허가, 뭐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IT와 반도체의 다음이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희 아무래도 뭐 바이오 투자도 그렇고 규제 샌드박스 뭐 케이빅 다 이렇게 그 관심이 많으신 영역이라서 신플로우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미 특허법인의 유원율 변일사님께는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소득 공제 혜택 때문에 이제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소득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나서 이제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개인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이제 조합 같은 거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아마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지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고 하면 특허 전문가는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을 가장 먼저 만나거든요. 가장 먼저 만나서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하고 상대방이 투자를 원하는 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주로 이제 저희 친구로 통해서 만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투자합니다라고 홍보해서 투자를 유치받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이나 저희 지인 통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거든요. 아 저희가 뭐 이런 투자 기능도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먼저 제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갈 수도 있는 얘가 왜 갑자기 특허만 하지 왜 갑자기 우리한테 투자하지 이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이제 소극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회사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고객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바이오 쪽 변리사랑 전기전자 변리사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투자해서 돈 번 변리사는 다 전기전자 변리사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이오 변리사들은 이 기술 이상해. 특허 이상해 그래갖고 오히려 투자 안 하고 전기전자는 야 여기 트렌드 야 요즘 트렌드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반성하는 거는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것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내가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내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디시전에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별로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그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쩌면 여기는 다 VC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 전에 결국 엔젤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리 스타트업들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기업이 이제 VC로 가고 그래서 저희도 엑시트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업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 공제 때문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벤처 기업이 지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 기업은 또 벤처 기업 초기 벤처 기업은 또 벤처 기업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VC가 투자해야 벤처 기업이 되거든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 순서는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 VC가 가고 그다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VC나 뭐 기부에서 뭐 보증을 받아야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약간의 저희가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중기부 담당자분이 오시면 좋은 안 계신 계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 전에 투자하더라도 그에 후발적으로 벤처 기업이 지정되면 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좀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한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은 상업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진짜 괜찮은 기업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기업으로 지정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질문에는 저희가 그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맹신하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고 투자하겠다는 거.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제 답변입니다. 개인 투자자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너무 안 한다고 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서비스 비용을 받는 대신 뭐 지분으로 받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네. 그 유미트 커버비는 앞으로 뭐 그런 거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그 법인 이름으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뭐 실패를 해서 그렇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이제 그 법인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IP 비용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게 미국 쪽의 특허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를 대체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고 아니면 특허권 자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건 이제 법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저희 그 법인 소속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자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리콘밸리 그런 모델도 이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이제 고객 중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그 M&A에서 엑시트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대부분 IP 때문이라기보다는 IP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내 어떤 그 하이테크 기업이 국내 특히 미국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그 M&A를 꿈꾸는 그런 기업에 저희가 투자하고 또 그 기업의 성장을 기여해서 저희가 엑시트하는 게 이제 저희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질문이 없다고 하셔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그 아까 전에 뭐 이제 스타트업 그 특허 전략 잘 세워서 잘 된 사례, 안 된 사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 스타트업들이 여기는 없지만 뭐 어쨌든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특허 전략 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뭐 할 일도 많은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세우는 게 또 이렇게 신경을 쓰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팀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시점에는 무조건 그 특허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든지. 예. 그 이제 VC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특허가 다 좋은 특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좋은 특허와 안 좋은 특허가 있다는 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런 그 벤처기업들의 문제점 보면은 창업 초기에 특허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막 발생하고 할 때는 너무 바빠서 IP 활동이 이제 이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특허는 저희가 시드 특허라고 하는데 최초 창업할 때도 중요한데 그 뒤에 그 제품에 업그레이드 할 때 더 중요한 특허들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터치 기술이 있다. 그런 최초 창업 레벨에서 했을 때는 뭐 스마트폰 사이즈에서 터치 기술을 개발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태블릿 사이즈 정도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이슈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그 구현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IP들이 이제 그러니까
IP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거죠. 그래서 제가 M&A용 특허 전략이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벤처기업이 초기에 어떤 시드를 가지고 제품을 갈 때 각각의 기술을 브렉스로 할 수 있는 계속적인 기술들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 IP 보호를 적절히 하면은 결국 그 기업이 이제 M&A 됐을 때 이제 좋은 IP가 되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제품 할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VC분들이 어떤 특허가 중요한 회사를 투자할 때는 결국 이 특허 자체가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다 어떤 시리즈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되고 있느냐를 꼭 체크를 하셔서 아마 분석하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각자 어쨌든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되셨는데 그 오늘 저녁 때 어떤 분들과 만나고 싶다, 나 이런 분들이랑 만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지금 실제적으로 그 좋은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네트워킹 차원에서 온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고 미국의 유명한 통신형 반도체 회사 Q사 출신의 어떤 엔지니어가 한국에 이제 창업하고 결국 이제 지금 그거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우리 이제 지금 정부에서 미는 비메모 우리 반도체 쪽에 이제 진출한 기업인데 저희 쪽에 이제 그런 같이 하고 싶은 VC 기업들 또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이 기회에 좀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 네. 혹시 그런 네. 그 하이테크 기업의 네. 하이테크 기업의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 혹시 그런 투자나 어떤 서포트에 관심 있는 그런 VC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술도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같이 술 마실 사람은 다 네, 괜찮다. 술을 마신다든지 이 근처 여수에 맛있는 맛집을 아시는 분들이면 어느 분들이든 다 환영을 하고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 명함을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고 다시 자꾸 뺏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니까 빨리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박스 그 관심 있는 분들 옆에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아무튼 그분들 대상으로는 아무튼 최단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최단 하겠습니다. 기간 최단 기간은 저 뭐 아는 분들이 저는 이게 많지 않은데 아무튼 요 끝나고 그 이후 시간에서 많이 교류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 먹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놨는데요. 미리 선약을 해놨는데. 그분들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저는 뭐 VC분을 다 알고 있고요. 창업하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뵙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으신 걸로 네, 그럼 이미 식사하실 그 약속이 되어 계시는군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